홍보는 안 들을게요. 해놓고 안 쓰면 되지. 야, 그래도 이 나왔는데 해야지. 홍보를 왜 안 해? 필름이 아까워서. 네. 야, 내가 우리... 싸운 거 먹을래? 응? 응? 싸운 거 먹어도 돼? 못 싸. 뭔데? 그냥 태국 안주 조개 카레인데. 네가 한 거야? 아니야, 우리 주방장. 우리 그냥 먹어도 되나? 조개 카레? 그냥 먹어. 앞으로 형 이래요. 그래, 좋다. 홍보하면 안주를 싸와야 돼. 홍보하려면. 앨범이든. 그죠, 로티 형도 동의하죠? 앨범이든 뭐 영화든 뭐든. 왜냐면 사실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. 아 뭐야? 내가 여기서 제발 인생 술집에서 영화 한 거 좀 제발 좀 하게 해주세요. 그래서 우리가 동현병이 그래 미쳐라 콜 그러면 예 한번 하시죠 이래야 돼서 막 이런 걸 사실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. 아 형도 뭐 홍보하실 게 있어요? 나? 식당? 이태원 아니, 식당이랑 아니 식당 홍보는 안 해. 나 책 나왔잖아. 어 맞아요 봤어요. 아, 진짜로? 나 40 이게 찬란하게 뭐 47년이어가지고 저자 사인회 이런 거 했어? 어 했어 했어. 아 했어? 나 처음으로 한번 해봤어. 처음으로 내가 책을 세 권을 냈거든. 세 권이나 내셨어요? 어 내가 2000년대 커밍아웃 하고서 그 왜 커밍아웃 했는지에 대해서 하도 오해가 많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냥 내가 써서 내야 되겠다 해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써서 냈는데 책이 망했어.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책을 어디서 이렇게 읽으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. 사람들이 막 그리고 또 낯설었지 많이. 응, 낯설어서. 그러다가 이제 아 책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중간에 내가 가게를 한 15년 했는데 가게를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나 뭐 이런 가게 노하우 책을 또 낸 거야. 근데 그게 좀 너무 진지한 거야 약간. 그래서 또 안 됐어. 그러다가 요즘 창업 또 희망을 잃은 사람들 되게 많고 이래서 나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됐던 사람이 재기할 때 용기를 좀 주고 싶어서 아, 책을 냈는데 책 사인회를 하라는 거야. 근데 난 그게 제일 민망해. 오그라들고 약간 어딘가에 내 팬이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난 팬클럽이라는 게 없으니까 너네하고 다르니까 팬클럽이 없어서 어디에 팬이 있나 없나를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갔는데 아침부터 거기 와서 기다린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새벽 차 타고 오셨다는 거야. 너무 감사하다. 나 그거 너무 감사하다. 아, 눈물 나겠다. 눈물 나가지고 정말 사진 다 찍어주고 얘기하고 또 편지도 받고 난 너무 감사한 거야.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.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세요. 와, 멋있다. 인정. 이렇게 잠깐만, 이 정도면 거의 형님 이 정도 영혼 없는 거면 슬레이트 치는 거 아니에요? 네가 더 미워. 아니 옆에서 아까도 아니, 난 열심히 쳤는데 네 한 마디에 그렇게 돼버린 거야. 아니 형님 아까도 와 멋있다 감동이다 하는데 분명히 옆에서 형이가 싸건 새우를 드시고 어 멋있다. 이게 촌사람들의 어떤 그 말하는 표현 방식이지. 원래는 방송이 아니면 야 남일이 안 됐다고 할 수 없고 잘 됐다. 잘 됐다고. 아까도 잘 됐다고 했잖아. 계속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희망적인 일어날 어떤. 수 있을까? 형도 재기할 때 용기를 좀 주고 싶어서 야, 대단한데? 책을 냈는데 편집도 받고. 야. 근데 어떤 영화요? 또 코미디야? 아니 코미디 아니고 중독 노래방이라고 하는 족족이 주연했던 게 다 안 돼가지고 이제 좀 심각한 영화를 한번 해보자. 다른 장르로. 근데 아직도 투자가 왔어? 형 하는 영화에 이제 석천이 형만 칠 수 있는 드립이다 이거. 근데 뭐 주연도 좋고 아니면 거기 뭐 두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좋은 배우 있으면 해요 아니면 한번 주연을 하다 보면은 아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실 주연했던 사람이 뭐 주연하겠어 이래가지고 시나리오에서 제가 이제 끊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형님 그런 생각이 아닌데. 네. 그래서 1년을 거의 공백기가 생기는 거죠. 자연스럽게.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. 그러다가 이제 TV 하면서 뭐 선덕여왕, 일지매, 자이언트, 기왕 이런 거 하면서 다시 이제 조연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또 다시 하게 됐던 건데 어쨌든 그 시기가 녹록하진 않았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왕 같은 걸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. 제가 의사라면 또 장의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. 그걸 또 양반을 하면 곧 죽어버렸고. 그렇지. 그러니까.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조연이 훨씬 더 캐릭터를 많이 넘나들 수 있는 거라서 훨씬 더 그런 측면은 또 유리한 것도 같아요. 근데
특이한 게 얻어먹게 되니까 정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. 그러니까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야 이거 이제 좀 더 나와야 되겠다. 싸가지고 나와야지. 나와. 싸가지고 맛있어. 그러면 홍삼 캔디인데 이 안주로 네. 우리가 받았다고 치고 홍보도 이걸로 받았다고 칠게요. 뭐. 자 다음 건배사는 우리 석션 형님이 한번 하시죠. 아 뭐였지? 알았어. 자 중동 노래방 찰나나라 찰나나라. 깨알 같다 깨알 같다. 유일하게 해맑게 웃으셨네. 아 나는 석천이 좋아. 석천 형님 이태원 한번 가야 되는데 진짜 맛있는데. 맛있었다고 그러던 사람들이. 맛있었어. 얼마나 시간 몇 개야 그 지점이? 13개. 몇 개? 13개. 야 그걸 근데 어떻게 다 관리하냐? 매니저들이 있고 우리 총괄 매니저가 또 있어. 우리 회사를 차렸어. 그럼 거기에 관련된 사람마다 굉장히 사람 많겠네. 200명.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. 그게 자 우리 오늘 이 안주적으로 굉장히 풍년인 게 우리 석전이 형 400여 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우리 홍석천 스페셜. 부산이랑 일본이랑 LA 지점까지 해서 약 가게만 해도 4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해요. 400몇 개? 네, 400몇 개에다가. 아, 제가요? 네, 매니저들만 8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하는데. 머리가 빠지는구나. 그러니까. 태국 그 왕족들도 분점 하나 달라고 지금 난리래요. 왕족끼리 다 떴다면서요. 아, 그럼 여기 왜 나온 거야? 여기 가게 보러 오셨어요. 아, 왜냐면 가게. 여기 부자들이 더 모으려고 여기 나와서 또 가게 온 거에서 400개를 이래서 부자가 되는 야, 이 드런 놈이네. 이래서 부익부 비닉빈이 생겨나거든요. 역시 사람은 찬란한 뭐 어떻게? 찬란해야 돼, 빛이. 찬란하게 빛나는 뭐 그런 소리 있잖아. 뭐, 이거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? 이러다가 한두 명씩 슬금슬금 믿다가 루머가 이렇게 확산되더라고요. 제가 왜냐면 서장훈 형도 재산 6천억 원으로 만든 사람이거든요. 네. 제가 맨날 방송에서 6천억 해가지고